오늘의 3분 누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MVP 순위입니다. 1위 니콜라 요키치, 2위 조엘 엠비드, 3위 제이슨 테이텀 순이네요. 스테픈 커리가 지난 멤피스전 마우스피스를 던진 행위로 벌금 2만 5천 달러를 부과받게 되었으며 조엘 엠비드가 지난 브루클린전 엔드원 득점이후 했던 괴상한 세레머니 때문에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군요. 니콜라 요키치는 엠비드가 올스타 주전으로 뽑히지 못한 것에 대해 엠비드는 올스타 주전 자격이 있다 말했네요. 레브론 제임스가 2013년 파이널 7차전 경기 때 입었던 유니폼이 3.7밀리언 달러, 즉 우리나라 돈 46억 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NBA 관계자들은 르브론 이후 최고의 잠재력은 빅터 웬바냐마로 평가하고 있으나 한 NBA 관계자에 따르면 스콧 핸더슨이 웬바냐마보다 더 나은 커리어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는군요. 잭 라빈이 레이커스 구단의 다음 영입 목표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과연 라빈이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샤킬 오닐은 레이커스가 루이 하치무라를 데려온 것에 대해 자신은 하치무라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네요. 왼쪽 발목 부상이 있는 루카 돈치치가 다음 유타전에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이언 윌리엄스는 자신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으며 올스타 경기 때 뛸 수도 있을 거라 언급했네요. 오스틴 리버스는 카이리 어빙이 농구 코트에서 가장 섹시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은 토론토에 잔류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뉴욕 구단은 알렉스 카루스 영입에 관심 있는 상황이며 골스 구단 또한 카루소 영입에 뛰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 구단은 카루소를 대가로 1라운드 픽 2장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네요. 안드레 드러먼드가 또 팀을 옮길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군요. 포틀랜드 구단은 제러미 그랜트에게 4년 112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제시한 상태지만 그랜트는 올해 6월이 지나면 5년 233밀리언 달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틀랜드가 제시한 오퍼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랜트가 포틀랜드에 남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또한 포틀랜드는 유서프 너키치와 조시아트를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프레드 벤블릿이 클러치 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존 콜린스 영입에 관심 있는 팀으로 클리블랜드, 클리퍼스, 피닉스, 워싱턴, 유타, 뉴올리언즈, 그리고 댈러스가 거론되고 있군요. KJ 마틴을 영입하기 위해 몇몇 팀들이 1라운드 픽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올랜도 구단은 모밤바, 테런스 로스, 게리 해리스, RJ 햄튼의 트레이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덴버 구단은 본스 하일랜드의 트레이드 가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구단은 리빌딩할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누바 소식 끝!